10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여러분들이 꼭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. 안녕하세요. 수미미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스타벅스 할로윈데이 메뉴와 그리고 뚜레쥬를 준비했습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스타벅스에서 할로윈데이라고 메뉴가 나왔더라고요. 마카롱 두 개, 마들렌 두 개, 케이크 두 개 다 가지고 왔고 얘들을 먹어서 배가 안 찰 것 같아서 뚜레쥬를 갔다 왔습니다. 뚜레쥬의 신메뉴가 세 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만 갖고 왔어요. 두 개가 없더라고. 그래서 얘들을 안 먹어본 걸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 스타벅스부터 먹을게요. 오늘은 할로윈데이 디저트 먹방이니까. 아휴, 갈증나 죽는 줄 알았네. 자, 일단 마들린부터. 제가 어저께 그 라이브 먹방 하는 거 테스트 한다고 메뉴를 싹 다 먹었거든요. 그래서 팅팅 부었단 말이야. 오늘 공복으로 운동하고 지금 얘를 먹는 겁니다. 배가 무지 고픕니다, 지금. 색깔 예쁘게 뽑아놨네요. 근데 뒤에가 이렇게 뭐 보니까 치즈 같은데 하얀 거 일단 먹어봅시다. 근데 할로윈데이가 언젠고 먹어봅시다. 안에는 단호박 초코가 두껍게 올라가 있네요. 초코 두께 보이죠? 3,500원 순삭. 이번에는 뒤쪽부터 먹읍시다. 앞에 것보다 이 빵이 조금 더 좀 촘촘하게 있다 이런 느낌. 둘 중에서는 저는 솔직히 초코가 조금 더 낫네요. 이번에는 마카롱을 한번 먹어봅시다. 마카롱이 아닙니다. 쿠카롱입니다. 보니까 밑에는 이렇게 쿠키로 돼 있어요. 위에는 꼬꾸고. 쿠키인 거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. 이쁘게 잘 만들었네. 식감이 밑에는 바삭하고 위에는 쫀득쫀득 꼬꾸 있잖아 그런 거요. 저는 일단은 마들렌도 좀 괜찮고 회화도 괜찮네. 쫀득감과 바삭함이 이렇게 만나니까 식감이 입안이 재밌어요. 지금 이것도 그렇게 몰라.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들이 막 달달하고도 못 느끼겠네. 오, 밑에는 샤브르 같다. 이 사이에는 콩가루로 만든 크림이랍니다. 이건 화이트 쿠키고 흑임자 쿠카로 이게 3,500원이거든요. 그보다 더 쫀득쫀득한 후. 나는 맛있다.
식감이 바삭한데 쫀쫀하 있고 넉하이 막 그렇네. 맛있네. 내게 무니까 살짝의 단맛이 싹 올라온다. 단호박에 들어간 치즈케이크라고 합니다. 위에는 호박 크림치즈. 드니까 좀 무겁다. 나 야들 뭐하고 배부르겠네 했는데 이 드니까 무거워서 배부를 수도 있겠다. 제가 요새 먹는 애좀 줄었다 아닙니까? 그냥 입에 넣으니까 푹 이렇게 기 들어가는 그 식감 느껴지죠? 얘는 순삭이다. 얘도 괜찮네요. 부드럽게 입에서 싹 녹는다. 그러면서도 단호박의 그 끈적끈적한 느낌, 꾸덕하다고 해야 되나? 식감은 또 느끼시네요, 얘가. 제일 한번 봅시다. 이렇습니다. 근데 만지니까 부들부들합니다. 일단 위에는, 밑에 시트는 지금 깔깔하게 느껴지는데, 이 아들은 그냥 부들부들부들하다. 이게 쿠키 크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, 한번 봅시다. 나는 보기에는 그래서 달게 느꼈거든요. 근데 아니다. 쿠키 맛이 많이 나요. 그리고 얘들이 부드럽다. 밑에도 깔깔하다고 생각했거든. 아니에요. 부드러워. 이거는 괜찮네. 딱 전부 다딱지 맛이 다 느껴지는데 몰라 제가 또 그날이 다가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오늘 먹은 거 여섯 개다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마카롱이 두 가지 식감이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지니까 좀 신기하네요. 금액은 좀 시도. 노래주로 시메뉴 한번 먹어봅시다. 이리고 위에 씨앗 있고 요 뒤에는 설탕이 있는데 앞에는 뭐 설탕이 녹았나? 한번 먹읍시다. 보이나요? 얘를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꿀이 밑으로 다 쏠렸다. 빵은 부드러워요.
호떡 안에 있는 그 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물론 내가 지금 얘를 찹게 먹어서 그랬는지 뭐 이렇게 데워먹으라는 말은 없어하고 그냥 먹거든요. 우리가 호떡을 따뜻하게 먹잖아요. 얘는 그냥 이렇게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호떡 안에 있는 그 꿀하고 좀 뭔가 다른 느낌? 좀 진하다 약간. 그냥 도넛 빵피 안에 그냥 이렇게 꿀 들어가 있는 거. 그냥 많이 부드러운 빵. 어디서 먹어본 느낌? 진하다. 안에 크림이. 제가 입에 많이 넣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빵인데 약간 쫀득한 빵처럼 이렇게 씹히네요. 호빵을 여러 겹 이렇게 먹어갖고 입에서 막 씹어먹는 느낌. 아니 크림 진하다. 크림이 약간 입안에서 쫀쫀하게 논다. 도레주리 맘모스를 내가 먹어봤는데 숙맘모스는 내가 안 먹어본 것 같더라고. 그래서 갖고 왔어요. 근데 지금 배가 좀 부르거든요. 제가 조금만 맛볼게요. 이 위에 크림불인지 뭐 소불인지 막 올라가 있는 게 억수로 먹음직스럽게 보이더라고. 들어왔는데 팥맛도 느껴지면서 맛있네. 입이 터질랍니다. 괜찮을 것 같다, 야도. 할로윈데이가 우리나라 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치원 때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뭐 이렇게 할로윈데이 축제가 더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해봤고 저는 지금 쿠키롱이 좀 특이했습니다. 입안에서 노는 식감이 좀 달랐는데 이거를 좀 다른 맛들도 이렇게 쫙 이렇게 출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. 그냥 조금만 내려갖고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 디저트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게 근데 그럴 수도 있다. 제가 그날이 다 다가오니까 뭘 먹어도 맛있을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솔직히 말하면은. 근데 남자들이 이해 못하는 여자들만의 호르몬의 변화가 있단 말이야. 그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무도 이게 그냥 막 계속 들어갈 때가 있거든. 근데 지금 제가 배가 불러요. 이 뒤늦게 이게 깨달은 거지. 평소보다 제가 좀 많이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? 10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라이브 방송할 때 많은 선물이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오세요. 라이브 하는데 뭐 우리끼리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사람들도 오고 보고 이러니까 제 얼굴 좀 세워주실게요. 그날 라이브 방송 좀 들어오시는 건 어떨까요? 다이어트 얘기 조금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막 당이 땡기고 이러잖아요. 운동할 때 달달한 게 막 땡긴다니까. 뭐 우리가 막 그 탄수화물도 안 먹지 당도 안 먹지 이러니까 몸에서 결핍이 나니까 막 달달한 거 좀 넣어도 몸에서 막 그러거든.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간에 막 음료수 하나 쯤이야 해갖고 막 맛 음료수 이렇게 보면 아예 뭐고 이름 기억이 안 나노. 음료수 있잖아요. 그거 뭐 세이크 음료수 뭐 달달한 거 땡기니까 카라멜 마끼아또 뭐 이런 거 먹더라고.
그 흐뭇보면 안 된다. 그 흐뭇바에 내 같으면 이 맘모스 하나 더 먹겠다. 그러면 이거 먹으면 배도 차지. 걔들은 그냥 먹고 마탕만 확 올려주고 입만 확 돋군다, 아이가. 그거 말고 요즘 잘 나오대. 내가 보니까 프로틴으로 되어 있는 음료수들도 있고 비타민이 막 이렇게 달달하게 나온 거. 근데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. 그러니까 잘 검색해 보시가지고 이왕 그런 거 먹을 바에는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품에서 먹을 수 있는 거를 골라서 입 터졌을 때 그거를 드시는 게더 나으실 겁니다. 너무 참으면 안 되잖아. 여러분들이 무도 올라갈 것도 아니고 뭐 다이어트를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너무 당이 땡기면은 그런 걸 집에 딱 구비를 해놔. 탄산수에다가 가루 타갖고 막 이래 먹으면 칼로리도 얼마 안 하는 게 있거든요. 당도 몸에 흡수 안 되고 칼로리도 얼마 안 된단 말이야. 그런 걸 갖고 일단 그 식욕을 좀 누를 수는 있습니다. 다이어트를 좀 하시는 분들이나 유지어트 하시는 분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입이 터졌을 때 아니면 생리 기간 전에 막 당이 땡길 때딱 먹을 수 있는 거 하나 정도는 집에 또 배치해 두세요. 그래야 입 터졌을 때 야라도 딱 먹었을 때 이게 좀 눌려지거든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 10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여러분들이 꼭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.